오늘은 부산 가덕도에서 가장 높은 산 연대봉을 가볼 건데요. 출발지는 지안곡 주차장. 지안곡 주차장에서 1시간가량 올라가시면 정상인 연대봉을 만납니다. 연대봉에서 엄포초소를 지나 매봉에 도착합니다. 매봉에서 응봉산 가는 길이 좀 힘듭니다. 응봉산에서 능선을 따라 강금봉에 도착합니다. 강금봉에서 마지막 코스인 도착 지점인 동선 세바지로 내려옵니다. 거리는 6.5km 약입니다. 시간은 3시간 30분 걸리겠네요.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외양포 포진지 포자. 보이시죠? 포를 설치를 여기서 해서 여기 총알 자국이 있습니다. 총탄 자국들. 그 당시에 화장실입니다. 화장실터. 야, 신기합니다. 여기 안능 옆에 사이로 동굴이 나옵니다. 아이고, 시원합니다. 밭술도 있어. 자, 저 밑에 마을 보이시죠? 저 마을이 바로 지금 부산에서 아주 시끄러운 가덕 신공항 들어설 자리입니다. 자,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거가대교 진매터널 입구입니다. 저 밑에 여기, 보시죠? 예, 휴게소도 보이네요. 화면상은 잘안 나요. 그렇죠. 화면하고 틀립니다. 직접 가보는 길하고 이렇게 동영상 화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경사도가 더 심하죠, 그죠? 응봉산. 응봉산처가 지금 제일 전망이 좋아요. 그쪽 가시려면 이리 말고 이리 가시야. 아, 여기로도 길이 있습니까? 예, 잘돼 있습니다. 거기 가면 여기로 오시지. 예. 그 밑에 가면 들이 내려가는 길이 나와요. 쭉 내려가시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부산 가덕도 연대봉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북도를 지납니다. 자, 바덕대교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덕대교에서 5분만 가시면 지안곡 주차장이라고 나옵니다. 가덕도 성 안에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부산신항이 보입니다. 방면으로 여기가 지안곡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여기도 있고 바로 밑에도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입구에 나름 괜찮습니다. 이를 보고 가세요. 백제덕 추모쉼터. 백제덕이 누구죠? 시현 씨. 여기 흉상도 있습니다. 흉상. 백제덕. 호국 영웅 백제덕. 호국 영웅이면 6.25 그때 참전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맞네요.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대. 이때 영웅이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갈 곳은 여기 무슨 주차장이죠? 지안곡 주차장. 여기서 갈매길을 따라 쭉 가십니다. 이 빨간색이 갈매길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어업포초소를 지나서 여기서 이제 산길이요. 네, 그렇죠. 여기서 산길, 녹색은 산길입니다. 그리고 응봉산 길을 따라 응봉산 전에 매봉이 또 있습니다. 매봉. 응봉산을 지나서 쭉 따라 내려가시면 동선 세바지까지 연대봉 1.5km 가깝죠?
이렇게 데크 길을 따라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길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차하고 친구가 돼서 저렇게 내려갑니다. 아, 연대봉 올라가는 길은 둘레길, 갈매길입니다. 가시기 아주 편안합니다. 밑에 망도 깔려있고 새벽까지 비가 왔는데 오늘 뷰가, 원래 가닥도는 뷰를 보러 왔습니다. 뷰를. 산행에는 뭐 약도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 따라 쭉 가시면 됩니다. 연대봉에서 바라보는 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 5일입니다. 어린이날. 어린이날 놀러도 못 가고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시연아, 시연씨, 이번이 마지막 어린이날이죠, 6학년. 뭐 아쉬운 점 없습니까? 아쉬운 거예요? 예. 이제 공부가 더 힘들어지고. 예. 어? 공부. 맞습니다. 공부가 최고 문제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빨리 해결책이 나와서 밖으로 뛰어다니면서 놀아야 됩니다. 요즘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죠? 집에서 하고 있어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죠? 네. 아, 큰일입니다. 물론 세상이 바뀐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으로선 이 세대가 정말 코로나 세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말이 됩니까? 말이 돼?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 간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은 안 되겠지만 빨리 자리 잡아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들도 밖에서 뛰어놀고. 갈매길을 이렇게 올라오니 이렇게 좋은 글도 있습니다. 시연아 한번 읽어볼래? 산이 높다 하여 귀한 것이 아니다.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귀하다. 사람이 살쪘다고 하여 귀한 것이 아니다. 지가 있으므로 귀한 것이다. 산이 인간에게 주는 고마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고마워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산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글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멋있는 길도 나옵니다. 경사는 중입니다. 중. 그렇죠. 화면하고 틀립니다. 직접 가보는 길하고 이렇게 동영상 화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경사도가 더 심하죠. 그죠? 이렇게 한 20분 정도 올라오니 주차장에서 이렇게 힐링하는 것도 나옵니다. 누워서 힐링할 수 있게. 누웠잖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위에 있습니다. 좋네요. 좋습니다. 여기 올라갑시다. 아! 자, 저기 뭐가 보인다고요? 정자. 네, 정자가 보입니다. 아! 여기가 어딜까요? 궁금합니다. 저도. 여기 휴식 공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앉아서 간식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의자를, 테이블하고 의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항상 정상에 다 와가면 이렇게 가파르죠? 그렇죠. 네. 높은 곳이니까 가파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오늘 기대됩니다. 연대봉, 가덕도에서 최고 높은 산 연대봉 기대됩니다. 지안곡에서 1.4km 올라왔습니다. 연대봉. 자, 100m. 지금 딱 뒤로 돌아오면. 예. 네. 제가 뒤 돌아보기 싫은데요. 정상 가서 보고 싶은데요. 네, 나중에 정상에서. 뷰는 정상 가서. 지금 참고 있겠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뷰는 정상 가서 참아야 됩니다. 구독자분들도 궁금해 하시겠죠? 정말 뒤를 안 돌아왔습니다, 지금.
전부 돌산입니다. 돌산. 여기 밭줄 있네요. 예, 밭줄도 있습니다. 자, 노역자 분들께서는 밧줄을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압릉과 어우러진 바다 너무 멋있습니다. 나왔습니까, 시현 씨? 아, 연대봉 나왔습니다. 지안곡 주차장에서 앉으면 40분 만에 올라옵니다. 연대봉 몇 미터죠? 459.4m. 해놀이 없습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도시 거가대교 10m널 입구입니다. 여기, 네, 휴게소도 보이네요. 자, 저 밑에 마을 보이시죠? 저 마을이 바로 지금 부산에서 아주 시끄러운 가덕신공항 들어설 자리입니다. 비행기가 이착륙하는데 저 마을을 깎아서 만든다죠. 설계도가 있는데 아마 그렇게 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저쪽 산 뒤로 새로 매립을 해서 바다를 매립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가덕신공항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비행기 이착륙 반경 4km 이내에는 높이가 45m 이상 되는 건물이나 산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원래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대봉이 몇 미터죠? 459.4. 그럼 도대체 얼마나 깎아야 되는 겁니까? 반경 4km입니다. 4km. 그래서 가덕신공항은 꿈이다. 드림이다. 드림. 꿈의 신공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기 응봉산 강금봉 이 보입니다. 저 끝에 국수봉까지 보이네요. 영지 신도시 승악산, 백양산 다 보입니다. 연대봉 봉수대에 도착했습니다. 자, 봉수대는 이렇게 설명도 있습니다. 옛날 임진왜란 때 봉수대에서 왜군 침략하는 것을 최고 먼저 봤답니다. 여기서 연기도 피우고 적들이 왔다는 걸 알리는 거죠. 맞죠? 네. 네. 관측도 하고 적이 온다는 걸 관측도 하고 표시도 연기로 내어주고 그게 봉수대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외놈들이 진짜 보였을까요? 한번 봅시다. 야, 진짜 배 오는 거는 보이겠습니다. 다 보입니다. 저기 배. 봉수대를 지나 이제 매봉을 가보겠습니다. 매봉. 매봉, 응봉산, 강금봉. 이렇게 갈 겁니다. 산불 감시 초소를 지나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갈매길? 아, 갈매길입니다. 여기 갈매길. 여기 또 전망대가 보입니다. 연대봉에서 5분? 5분 내려왔나요? 네. 여기에 전망 좋은 곳이 또 있습니다. 이곳에서 풍경을 마음에 담아보세요. 자, 명지 신도시, 국제도시죠. 승악산. 승악산이 뭐예요? 네, 승악산. 저기 보입니다. 저기 뭐가 보이냐면은 기상대 관측소. 저, 보이네요. 한번 땡겨 볼까요? 네. 지금으로 땡겨 봅시다. 네. 아, 보입니까? 자, 관측소가 보일까요? 지금 역광 때문에 제가 안 보입니다. 휴대폰이 안 보입니다. 아, 여기인 것 같은데 관측소 보이죠? 네, 살짝 보인 것 같습니다. 보이죠? 네. 자, 연대봉에서 한 20분 정도 내려오니 이렇게 갈림길이 나옵니다.
갈림길이 나옵니다. 여기 약도가 있겠죠? 연대봉이 여기고 여기로 쭉 내려와서 한 이쯤 되겠네요. 매봉을 거쳐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응봉산, 강금봉, 동선세바지 이까지 갈 겁니다. 한 1시간 반이면 좋게 가겠는데요. 자, 매봉 가는 길 직진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 정상 맞지? 여기 정상일까요? 매봉? 네. 여기. 제가 뭐라고 합니다. 매봉 맞아요라고 합니까? 오. 극경사입니다. 극경사. 아까 갈림길에서 매봉 가는 길 장난 아닙니다. 보이시죠? 다 왔습니다. 매봉. 저지 우측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우측으로 가면 매봉. 매봉 초소. 여기가 매봉입니다. 매봉. 매봉. 아이, 반갑다 매봉아. 아. 그림. 매봉. 오. 연대봉에서 영릉잡아 40분 걸립니다. 저희는 안 쉬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영릉잡아 40분. 마을이 보입니다. 여기 뷰가 더 좋습니다. 보시죠. 아까 흐릿하게 보였던 10m널 거가대교 거제도 산이 다 보입니다. 저기 정말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아, 멋집니다. 저쪽에 연대봉이 보이네요. 응봉산. 응봉산 제가 지금 제일 전망이 좋아요. 그쪽 가시려고 이리 말고 이리 가시야. 아, 여기로도 길이 있습니까? 아, 잘 돼 있습니다. 거기 가면 여기 올라오시지. 예. 그 밑에 가면 들이 내려가는 길이 나와요. 쭉 내려가시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 길이 올라간답니까? 예. 올라가지 강금봉을 저리 동산동은 다 돼 있습니다. 이런. 예. 응봉산 강금봉길은 다 돼가 있네요. 저 밑에까지 다 돼 있어요. 예. 저 마을까지. 아. 쭉 계속 내려가시면 저 방파제 동선 세바지 예. 나와요. 예. 거기서 보시면 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예. 보면. 향길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다 보이는데. 매봉에서 뒤로 돌아타서 바로 또 내려가셔야 돼요. 초소를 지나서 이렇게. 예, 고맙습니다. 예. 아, 저희가 다 올라왔던 길 여기 맞죠? 연대봉에서 올라오는 길, 매봉으로 올라오는 길. 매봉을 구경하시고 이렇게 이 길로 가면 됩니다. 좌회전. 길을 잘 알려주시네요. 네, 아저씨가 길을 너무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아저씨 안 계셨으면 우리는 또 헤맸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길 어떻습니까? 이야, 정말 좋습니다. 매봉에서 응봉산 가는 길. 숲이 너무 우거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걸 원합니다. 하지만 산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내리막입니다. 한 20분 전에 내려가면 초소가 있다고 했죠. 자, 초소를 지나 이렇게 직진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예, 고맙습니다. 응봉산 가는 길입니다. 자, 응봉산 가는 길. 여기 암릉이 이쪽으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아이고 어지러워. 여기는 빨리 피해가야 되겠습니다. 가덕도 오시면 연대봉 말고 응봉산과 강금봉 여기는 꼭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멋집니다. 멋져. 여기가 응봉산 314m.
아, 응봉산입니다 여기가. 암릉도 많고 뭐 비석 같은 건 없습니다 응봉산. 그죠? 네. 이제 어디 남았습니까? 강금봉. 강금봉을 향해 출발하겠습니다. 강금봉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강금봉 아니야? 이게 강금봉이야? 한번 올라가보자. 어? 어? 이상한 동굴이 나옵니다. 유튜브 한번 올라가보세요. 유튜브 가리죠? 이야 신기합니다. 우와. 여기 암릉 옆에 사이로 어. 동굴이 나옵니다. 아이고 시원합니다. 어. 어, 아까 여기 밧줄 있는데? 밧줄도 있어? 어. 야. 여기는 머리가 부딪히겠습니다. 어. 조심하세요. 어. 짜자잔. 짜자자잔. 이야,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 우와. 야. 대박. 대박입니다, 대박. 그냥 철로 가봐. 이야, 뭐 이런 곳이 다 있습니까? 우. 이야, 절경 끝내줍니다. 아, 저기가 강금봉입니다, 이쪽에. 산에서 강금봉 가는 길은 능선길을 따라 쭉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봉에서 응봉산 가는 길은 좀 힘들었죠. 근데 응봉산에서 강금봉 가는 길은 이렇게 능선길을 따라 쭉 가시면 됩니다. 여유롭습니다 지금. 하, 저희가 응봉산을 거쳐왔죠. 자, 이제 뒤를 돌아보니 이렇게 보입니다. 야, 암릉이 멋지죠? 그리고 가덕도에 저희 친구가 사는데 이름이 응봉입니다. 응봉이. 응봉산 이름을 따서 응봉이라 지었을까요? 나중에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아, 강금봉이 어딜까요? 뭐 여기 지하철 아니야? 아니. 응봉산에서 강금봉 가는 길. 강금봉이 잘 안 나옵니다. 생각보다 나은 것 같은데. 비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금봉에는. 동선 세 바지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좀 미끄러졌습니다. 어, 아빠 조심해. 어, 아까 몇 번 넘어졌냐? 네 번, 다섯 번. 야, 여기도 멋있습니다. 파도 보십시오, 파도. 파도가 얇게 치고 있습니다. 우와, 진짜 멋있는데? 어, 육지로 배가 침략해 오는 것 같습니다. 일본 놈들이. 그지? 어. 나를 따라라. 강금봉에서 뭘? 동선 세 바지로 내려가는 길. 여기도 뷰가 좋습니다. 아, 오늘 한 네 다섯 번 정도는 넘어진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또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어, 아빠 볼! 볼! 저 앞이 국수봉입니다. 아, 또 넘어졌습니다. 아우 아파. 강금봉에서 동선 세 바지 쪽으로 내려오는 길. 흑경사가 아주 심합니다. 조심해서 내려오십시오. 이게 심한데 내리막이. 자, 이제 도로가 보입니다.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산불 초소가 보이면 다 왔죠. 이렇게 마을이 보입니다.
주차장에서 한 3, 4km만 내려오시면 여기 외양포 일봉군 포진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일봉군 포진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그 당시에 화장실입니다. 화장실터. 이야, 신기하죠? 네, 막사입니다. 이 막사. 이야, 음침합니다. 곰팡이 냄새가. 여기서 숨어 있었겠죠. 여기서 지침을 하고 자고. 이야, 여기 총알 자국이 있습니다. 엄청나죠? 자, 외양포 포진지 포자 보이시죠? 포를 설치를 여기서 해서 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포를 설치를 해서 여기만 가자.